자, 안녕하세요. 데블투브입니다. 그럼 오늘은 요결치 뿌니뿌니 또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슬치기 이벤트 때 여러분들 친구 등록해서 도와드렸는데요. 이제 한 20명 정도 도와드렸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G드링크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레벨 9까지 못 도와드린 분들도 계신데 제가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렸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그런 구슬치기 이벤트에 도움이 필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제가 여유가 될 때 또 친구 등록을 해서 그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 요새 봄이 돼서 그런지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 좀 자느라고 게임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선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간략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엄청나게 끔찍한 모습을 한 녀석이 보이죠? 지난번부터 전생 레전드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요괴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을 한 그 전생 레전드 요괴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전생 레전드 요괴는 얼짱견이라고 하는 얼짱의 강아지 요괴가 있었죠. 얼짱견이 아니라 얼짱물고기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최강의 전설의 얼짱이 물고기로 전생했다. 정말 끔찍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 때 등장하는 Z랭크 요괴는 얼짱어라고 하는 요괴인데요. 이 녀석은 제가 이벤트 맵을 본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벤트 내용 잠깐 보자면은 얼짱이 전생이라고 해서 얼짱어 말고도 주변에 보시면은 이번 이벤트 때 또 전생 요괴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본 녀석들이 있죠. 자, 얼짱들의 무도회가 개최된다 라고 해서 그 염라 무도회라고 하는 토너먼트식의 이벤트가 있었죠. 이제 그 염라 무도회가 얼짱 무도회로 바뀌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벤트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뭐 특수 능력을 가진 요괴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이벤트 맵을 본격적으로 플레이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벤트 때 등장하는 요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있는 것은 왼쪽 위에 동그란 원에 있는 게 전생 전의 모습인데요. 얼짱견이라고 하는 레전드 요괴가 있었죠. 이 레전드의 얼짱견이 전생을 한 모습은 얼굴이 보니까 지금 똑같이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는 A랭크의 만성사자 있었죠. 이 만성사자가 Z랭크의 만성사자 탈로 전생을 했다고 합니다. 만성사자 탈. 자, 제가 이름들은 그 일본어판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따로 이제 한국에 등장하지 않은 요괴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이름을 붙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인키바누스죠. 인키바누스는 호레바쿠루라고 해서 마구마구 반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해버렸스 정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어디서 본 녀석이죠? 바로 요괴대장이라고 하는 녀석이 전생을 한 모습인데요. 얘는 오타도라고 해서 오타쿠예요. 오타쿠라고 하는 것은 뭐 오더쿠 있죠. 이제 그 연예인들, 이렇게 가수들 좋아하는 팬인데 그게 좀 심한 애들, 열정적인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는 오덕대장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오덕대장.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 진짜. 자, 그 다음에는 귀염개인데요. 귀염개가 전생한 모습은 와카레타로라고 되어 있는데 와카레라고 하는 것은 이별하다예요. 그래서 지금 하트가 깨져 있죠. 얘는 그래서 이별개 정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개. 자, 그 다음에는 까발멈, 마구마구 까발리는 까발멈이 전생을 한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까발멈의 정반대인 그 그림에 보면 입술 모양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쉿이라는 그 마크가 있죠. 그래서 얘는 다마레방이라고 해서 조용히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용할 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그 왼쪽에 사신조죠. 사신조인데 얘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산신조예요. 그 사신조는 죽음을 불러오는 새 이런 뜻인데 그 산신조 같은 경우는 출생을 불러오는 새예요. 그래서 지금 보따리 같은 거를 물고 있죠. 저 보따리 아마도 아기 같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얘는 산신조, 사신조가 아니라 그 출생하다, 태어나다 할 때 산이라는 한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산신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는 원래 이름이 뭐더라? 원래 이름이 쌍두베로스였네요. 쌍두베로스. 근데 얘는 하니베로스라고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엄청나게 이상해졌죠. 한이라는 것은 한이와라고 해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흙 인형 있잖아요.
흑인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흑인형 베로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긴 게 흑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하니 베로스인데 흑인형 베로스라고 부르도록 하죠. 자, 이런 요괴들이 새롭게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제트랭크의 얼짱어 같은 경우는 토너먼트 우승했을 때 가끔가다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이제 토너먼트 우승을 하다 보면은 강적 출현이라고 해서 등장하는 요괴들이 있잖아요. 그 요괴로 등장을 한다는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제트랭크의 만성사자 탈 같은 경우는 전생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SSS랭크의 바네버레스 같은 경우는 그 2번 무도회 이벤트가 맞았나? 2번 이벤트에서 그 바네버레스 총, 권총이라고 하는 보물들을 모아서 얻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오덕대장 같은 경우는 전생요괴 뽑기, 그 다음에 이별계 같은 경우는 전생요괴 뽑기, 그 다음에 조용할멈 같은 경우도 전생요괴 뽑기, 산신조 같은 경우는 산신조의 보따리라고 하는 보물을 또 모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흑인형 베로스 같은 경우는 전생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별의별 녀석들이 진짜 다 등장을 하네. 얼짱어는 너무 생긴 거 충격 아니야? 이거 뭐냐고 이게.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은 오케이. 지금 막 시작한 거라서 요괴 뽑기를 통해서 새로운 요괴들을 먼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괴 뽑기를 하기 전에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Z랭크는 0.5%, SSS랭크는 0.75%, SS랭크는 1.3%라고 되어 있는데 다섯 마리 요괴를 뽑아야 되죠? 그거를 돌려보도록 하죠. 아, Y포인트도 지난번에 모으지를 못해서 지금 많이 없는데 Y머니랑 Y포인트 보면은 지난번에 했던 거랑 거의 차이가 없죠? 이벤트 끝나고 손도 안 댔어요. 잠자느라 손도 안 댔는데 나오겠지 뭐. 아,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서는 또 그 무도회 이벤트이다 보니까 Y포인트를 어느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 때 또 열심히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작부터 금색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네요. 뭐 빨간색에서도 나오니까 뽑아보자고. 오케이. 아,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은 또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이 출시가 되죠. 그 구입을 했는데 그것도 배송이 오면은 또 여러분들하고 그것도 멀티플레이를 조금 또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제가 멀티플레이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그리고 그 요괴워치의 새로운 소식이라고 할까? 그 요괴학원 있죠? 요괴학원의 새로운 게임이 올해 여름에 발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로운 게임 발매 소식이 있기는 한데 그 이제 요괴학원 게임을 보니까 조금 요괴워치랑은 조금 다른 스타일이라서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새롭게 나오면은 제가 요괴학원 같은 경우는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금색! 오! 나온다. 좋아.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오케이. 자, 일단 SSS랭크의 오덕대장. 얘는 제가 오덕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망이 대신에 들고 있는 게 응원봉이에요. 응원봉. 이렇게 봉에서 불이 나는 게 있거든요. 응원봉을 들고 있고 그 티셔츠에도 하트 그림이 있네요. 머리에도 머리띠 같은 거를 두르고 있죠. 오덕대장 오타도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건 그 최고의 대응이잖아. 친구가 되어줄게. 오케이. 자, 일단 SSS랭크 하나 뽑았고요. 또 돌려보자고. 아, 요새 봄이 돼서 그런지 엄청나게 졸리운 것 같아. 나만 그런가? 봄 되면 엄청나게 졸리지 않아요? 오케이, 금색 두 개다. 아, 근데 여러분들 요새 학교는 다니시나요? 요새 학교도 쉬고 있나? 잘 모르겠네. 그쵸? 학교 같은 거 요새 개학이 다 미뤄졌다고 해서 매일이 방학이죠? 자, 저는 방학이 아니에요. 자, 그럼 금색 오케이, 또 바로 나온다. 좋아. 오, 제트랭크 나와 좋네. 자, 만성사자 탈. 만성사자가 아니고 사자 탈입니다. 탈. 나에게 깨물리고 싶은걸?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아니, 아직도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 만성사자랑 그대로잖아. 오케이. 자, 순조롭죠? 제가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또 나오진 않았어. 자, 일단은 순조로 없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금색 나오고요. 아직 SS 랭크는 하나도 안 나왔죠? SS 랭크는 빨간색에서 나와주면 딱 좋을 텐데. 아, 자, 금색 무려 4개나 있어요. 아, 안 나오네. 아, 안 나오네. 아, 이런 명식기 계속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또 돌려보죠. 오케이. 전생 요괴들은 진짜 앞으로도 아직 많이 남아있죠. 전생 레전드 요괴가 한 4-5마리 더 남아있을텐데 별의별 녀석들이 더 나오겠네요. 근데 얼짱어는 진짜 생긴거부터 너무 좀 좀 그래. 자, 금색 두개 오케이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올까? 이별계 나와라. 아, 뭐야. 구스타프. 예전에, 아주 예전에 등장했던 요괴잖아. 구스타프, 그, 제가 요괴워치 버서즈2라고 하는 일본 게임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아, 얘 나온 거구나. 오덕대장. 아직도 안 가지고 있는 요괴들이 많이 있네. 거의 다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구나. 아, 이런. 금색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는 한꺼번에 열도록 하죠. 자! 아, 새로운 거. 없네. 없네. 오케이. 빨리빨리 돌리고 이벤트 맵을 또 시작을 하자고. 자, 금색부터 열어볼까요? 아, 벌써 망한 것 같네. 금색부터 열면은 뭔가 이렇게 실망하게 된다니까. 자, 나머지 그냥 한꺼번에 열자. 오, 새로운 거 나왔네. 그래도 자,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하니베로스 나왔죠. 흑인형 베로스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줬네요. 응? 저기 이 얼굴 어때? 오리들 귀엽지? 응? 너 귀엽냐고? 귀엽냐고 이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SS 랭크 또 그 흑인형 베로스라고 하는 요기를 얻었고요. 자, 지금 뭐만 남았죠? SSS 랭크 이별계, 그 다음에 조용 할머, 이렇게 두 마리 요괴가 남아 있네요. 하, Z 랭크 요괴가 벌써 나와줬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야, 이거 한 번에 열자. 아, 없네. 없네. 자, 또 돌리자고. 오케이. 아, 이거 금색부터 열까? 아니다, 빨간색부터 열자. 오케이. 아, 뭐 안 나오네, 빨간색에서. 자, 아, 이런. 자, 그럼 또 돌려버리도록 하죠. 제가 새로운 게임들도 조금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그 새로운 게임들이 대부분 일본 게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돼 있고 한국어로 안 돼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또 자막 달고 너무 힘들어서 일본 게임들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는데 한국어로 된 게임들이 참 안 나오네요. 그쵸? 게임들이 참 안 나오는 것 같아. 동물의 숲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자, 금색! 이 요괴워치를 만든 회사 레벨5 그 회사에서 만든 게임들 중에도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픽도 좋은 게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어가 아니야. 하, 근데 한국어가 아닌 게임들도 물론 플레이는 할 수 있지만 자막 달고 또 그러는 것도 힘들고 또 그런 게임들은 여러분들이 또 플레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게임들은 한국어로 된 것들을 하고 싶은데 한국어로 게임들이 잘 발매가 안 되네요. 하... 왜 한국을 무시하는 걸까? 한국어로도 좀 내주지, 그쵸?
자, 아,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직 두 마리나 남았는데. 자, 또 돌려보자고. 오케이. 아, 금색 한 개네. 금색부터 열죠. 아, 안 나왔어. 자, 이거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열자. 아, 또 안 나오네. 야, 이거 큰일인데, 큰일이야. 자, 지금 잠깐 Y 포인트가 17만, 한 5만 정도 썼죠. 뭐 그렇게 많이 돌리지는 않았네. 대충 15만 정도까지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한 두세 번 내로 나와주면 좋겠네요. 아, 금색도 하나야. 자, 빨간색부터 열자고. 나와줘라. SS랭크의 그 조용할멈이라고 하는 녀석도 아직 안 나오네.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아, 자, 금색! 아, 이런. 이런. 안 나오네. 자, 또 돌려보자고. 오케이. 아, 금색도 한 개네. 금색 열자, 금색. 자, 한꺼번에. 야, 이거 점점 Y포인트 많이 쓰는데. 잠깐, 잠깐. 자, 한 두 번, 세 번, 세 번 정도에는 나와줘야지 되는데. 금색, 금색, 금색. 오, 아, 금색 두 개네. 아니, SS랭크 요게는 아까 1점 몇 프로 아니었나요? 그 정도인데도 안 나오네. 그리고 지금 다른 요괴들도, 나왔던 요괴들도 잘 안 나오죠? 오케이, 나온다. 자, 누굴까? 아, SS랭크의 다마리방 조용할멈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네요. 쉿, 쉿, 소리를 내지 말고 따라오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 마리 남았죠? 이별개. 아, 안 나왔어. 야, 이거 SSS 랭크 한 마리 또 이게 문제인데. 아, 사실은 굳이 안 뽑아도 되는 요괴이기는 한데, 그래도 뽑아야겠죠, 그쵸? 여러분들은 안 뽑아도 되는데 저는 뽑아야죠, 그쵸? 어떤 요괴인지 구경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금색 열자. 아, 안 나와. 자, 이거 한꺼번에 열자! 으아. 아, 요새 이상하게 그 최근에 확률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런 건가? 뭔가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예전보다. 오야, 금색 4개야. 자, 여기에서는 왠지 나올 것 같죠? 이번에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4개야, 4개. 자! 얍! 아, 이런. 나와! 이별개! 아, 안 나왔어. 야, 금색이 4개나 있었는데 S랭크밖에 안 나왔어. 아, 지금 151,994. 안 되는데, 이러면은. 자, 일단 이것까지 돌리고, 이번에 나와주면 좋겠는데. 좀 쉬고 나서 다시 또 돌리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야, 나와줘라 이번에. 아, 자, 금색. 아, 이런. 자, 그럼 계속해서 돌려보도록 하죠. 자, 이거 Y포인트 너무 많이 쓰는데 한 8만 정도 썼죠. 야, 그 한 마리 때문에 또 이렇게 돌려야 되다니. 이게 문제라니까. 한 번 안 나오면은 망해. 뽑기라는 게 원래 이렇게 무섭지. 그래서 원래 뽑기 있는 게임들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이 요괴치 뿐이뿐이 말고는 제가 뽑기 있는 게임들은 웬만하면 진짜 안 해요. 자, 아, 오덕 대장은 벌써 3마리째 나오네. 자, 아니, 빨리 이거를 뽑아줘야지 새로운 맵도 플레이를 해볼 거 아니야. 오케이. 아, 금색 또 하나밖에 안 나오고. 오, 깜짝이야.
뭔가 좋은 거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러고 보니 진짜 SS 랭크 이하의 요괴들은 거의 쓸 일이 없는 것 같아. 그쵸? 자, 아, 또 하나 나왔어. 야, 이거 한 10만 썼어요. 10만 벌써 Y 포인트. 그쵸? 아, 9만 정도 썼나?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 금색이 없잖아.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떻게? 누가 교환해줘. 교환해줘. 아, 금색도 한 개고요. 금색 먼저. 아. 없어.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한 마리 때문에. 확률 아까 0.75%? 아, 0.75% 아니잖아.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저 녀석. 이렇게 꼭 한 마리가 안 나온다니까. 야, 이번에 그래, 이번 이벤트 때 그래도 Y 포인트를 모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이 쓰는데? 그렇지만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다. 빨리 새로운 요괴들도 구경을 하고 싶은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번에 나와주지 않을까요? 자, 나와줄 것 같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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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온다. 잠깐, 잠깐. 야, Y 포인트 야, 10만 아래로 내려가게 생겼는데, 이거 지금?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자, 금색! 아, 나머지 그냥 열자! 아, 이거 이러다가 잠깐 지금 SS 랭크에 어떤 녀석은 나왔고 Y 포인트 다 쓰고도 못 뽑는 거 아니야? 일단 돌려보자 되는 데까지. 이번 이벤트에서 Y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는 거를 믿고 그래도 무도회 이벤트 때 한 열심히 하면은 10만 이상은 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믿고 돌려보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어? 10만 아래로 내려가겠는데, 진짜? 10만 아래가 뭐야? 지금 Y 포인트 다 쓰고도 못 뽑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너무 너무 망했다. 아,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Y 포인트 다 쓴 적 있죠? 아, 그때. 결국은 그때 현질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야. 와, 일단은 되는 데까지 돌려보고요. 뭐 정 안 나오면은 그 SSS 랭크의 이별계였죠. 그 녀석은 일단 이벤트 맵을 플레이할 때 중요한 요괴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중간에 또 확률업이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몬 Y 포인트로 다시 도전을 해보던가 그래야겠네요. 나와주면은 좋고. 야, 진짜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없지. 없어. 10만 아래로 결국은 내려갔어. 참 많이도 썼다. 13만 정도 썼죠. 야, 이거는 좀 아닌데? 없잖아, 이번에도. 큰일이다. 이거 그냥 뽑지 말까요? 뽑고 싶지 않아. 자, 이번에 오케이. 아, 드디어 나온다. 그렇지. 아, 너 때문에
내 와이포인트. 자, 와카레타로 이별하다, 이별계라고 하는 요괴인데요. 하트가 지금 찍혀져 있죠. 이별도 있다면 만남도 있지. 나를 미워하지 말라달라고. 너 때문이야. 너 미워하고 싶어 진짜. 얘 때문이야. 아, 나머지는 그냥 다 열죠. 그래도 지금 얼마 남았냐? 88,000. 다 나오기는 다 왔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새롭게 얻은 요괴들 또 제가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 또 올린 다음에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아, 자, 그럼 하나씩 구경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SS랭크의 하니베로스. 하니라고 하는 것은 하니와 흑인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흑인형 베로스라고 하는 요괴인데요. 얘는 토너먼트의 모든 적에 대해서 데미지를 올려준다 라고 하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쌍두 베로스가 전생에서 새롭게 태어난 모습입니다. 흑인형 베로스. 얼굴이 이게 뭐냐고. 참나. 자, 필살기의 이름은 하니. 흑인형 맥스 트윈. 흑인형 맥스 트윈. 두 개의 머리로 가로 일직선으로 요괴 뿐이를 없앤다. 뭐 쓸모없는 요괴겠죠. 이벤트 끝나면 안 쓸 것 같아. 특히 자신의 요괴 뿐이를 연결하면 피버 게이지가 차기 씌워진다. 1.2배 라고 되어 있네요. 소개를 보자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이념으로 흑인형으로 전생한 쌍두베로스. 하지만 무표정인 흑인형의 얼굴이 뭐라 할 수 없는 기분 나쁜 탓에 여전히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다. 여전히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다. 하긴 이런 얼굴이면 사랑받기 어렵지. 자, 그 다음에는 SS랭크의 다마레방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다마레라고 하면은 조용히 해라, 다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이멈, 다물어하이멈 뭐 이렇게 부르기는 조금 센 것 같아서 조용하이멈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토너먼트의 모든 적에 대해서 데미지를 올려준다 라고 하네요. 바방 그러는 건 똑같네. 원래 까발멈이죠. 까발멈. 얘는 까발멈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까발려버리는 할머니 요괴가 전생한 모습입니다. 이게 뭐야? 요가하는 거야? 자, 필살기는 입에 차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에 그 자크 같은 거를 올려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입에 차킹 때려서 대각선 일직선으로 요괴 뿐이를 없앤다. 근데 하트가 나오는 건 똑같네. 자, 스킬. 자신 이외의 요괴 뿐이를 나오기 쉽게 해준다. 뭐 그렇게 나쁜 스킬은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소개. 어떤 작은 소리라도 까발리지 않는 요괴로 전생한 까발멈. 얘기하는 목소리에 너무나 민감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다물게 해버리는 곤란한 요괴. 얘는 오히려 까발리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너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다물게 해버리는 요괴라고 합니다. 조용할멈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SSS랭크의 얘는 와카레타로라고 하는데요. 와카레라는 것은 이별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얘는 빼앗기 할 때 그 전투력, 세기를 올려준다고 하네요. 오케이. 이 녀석은 그 귀염개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귀염개가 전생한 이별개라고 하는 요괴입니다. 하트가 쪼개져 있죠? 자, 그래서 필살기 이름은 하트의 삐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트의 쩍하고 금을 갈라버리는 그런 필살기네요. 하트의 쩍이라고 하자. 자, 가로 일직선으로 요괴 뿐이를 없애고 게으름을 피우게 만든다 라고 하네요. 잠깐만, 지금 보니까 하트 타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어? 이거 봐, 하트 타고 있잖아. 하트의 쩍. 자, 스킬. 6 사이즈 이상의 자신의 요괴 뿐이를 없앴을 때 발동된다. 체력 회복 120이라고 하네요. 자, 소개. 사랑의 길을 방해하는 요괴. 그쵸? 방해하는 요괴로 전생해버린 귀염개. 짝사랑이 잘 되지 않는다면 분명 그가 빙의된 탓. 그치만 다음이야말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네요. 짝사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녀석 이별계 탓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SSS랭크의 오타도. 오덕대장이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얘는 이벤트에서 또 그 빼앗기에서의 세기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 얘는 그 요괴대장이라고 하는 요괴가 있었죠. 그 녀석이 전생에서 된 오타쿠의 요괴, 오덕쿠, 오덕대장이라고 하는 요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원할 수 있는 응원봉을 들고 있고요. 머리에도 머리띠를 두르고 있고, 옷도 하트로 된 옷을 입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오타쿠 요소들을 몸에 두르고 있죠. 이것 좀 봐. 이거 절대 무기가 아니야. 응원하려고 들고 있는 거야. 자, 필살기 이름은 오덕의 콜. 오덕의 콜. 공격력을 올려주고 거기다가 거대 뿌니를 만들어준다. 얘는 필살기 괜찮네요. 공격력을 올려주고 거대 뿌니를 만들어준다. 이런 요괴들 꽤 괜찮거든요. 괜찮은 요괴네요. 오덕의 콜. 자, 그 다음에 스킬. 자신의 요괴 뿐이 대신에 보너스 구슬이 내려온다. 아, 이거는 스킬이 그렇게 좋을지는 모르겠네. 자신의 요괴 뿐이 대신에 보너스 구슬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 소개. 약케이비. 양이 핑크라고 하는 그 아이돌이 있었죠. 양이 핑크의 라이브에 감동해서 오타쿠로 전생한 요괴 대장. 멤버의 색으로 전신을 장식하고, 양이 핑크니까 핑크색으로 지금 장식했죠. 라이브와 악수회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간다 라고 하네요. 오덕대장. 자, 그 다음에는 제트랭크의 만성타자 탈인데요. 이벤트의 특수 능력이 많네요. 도전자에 대해서 데미지를 올려주고 받는 데미지를 줄여준다. 도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강적 출현 같은 게 우승할 때마다 우승할 때 가끔가다 등장을 한다고 했었죠. 그 도전자에 대해서 데미지를 올려주고요. 받는 데미지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챌린지 스테이지도 또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챌린지 스테이지에서도 데미지를 올려주고 받는 데미지를 줄여준다고 하네요. 이번에 Z랭크 요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요괴가 필요하겠구나. 자, 만성사자 탈. 마다다. 아직이다. 아직이다. 목소리는 만성사자랑 똑같죠? 자, 필살기 이름은 개운, 사자 물기. 뭐, 우나와라, 사자 물기. 이런 필살기네요. 필살기 괜찮네. 한순간에 셀 수 없을 정도의 요괴 뿐이를 없앤다. 이런 필살기 제가 그 보물상자 없애는, 상자 없애는 그 이벤트에서 상당히 좋은 필살기라고 했었죠? 그 필살기네요. 한순간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요괴 뿐이를 없앤다. 필살기 괜찮네. 자, 그 다음에 필살기 G까지 가지고 있고요. 스킬은 용맹족의 종족 효과를 7% 올려준다. 아, 용맹족 파티를 짤 때는 괜찮은데 스킬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굳이 없어도 되는 그 스킬인데, 용맹족의 종족 효과를 7% 그 스킬 레벨을 더 올려주면 이 효과가 더 올라가겠죠. 자, 소개. 운수가 좋은 사자탈의 모습으로 오랜 기다림에 전생한 만성사자. 그에게 물리게 되면 행복이 찾아오지만 사자탈이 되어도 때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좀처럼 물어주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이 녀석이 물어주면은 행운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좀처럼 물어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요괴들을 또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어봤는데요. 이 요괴들을 가지고 이벤트 맵을 본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